안녕하세요. 런던 찐 맛집을 소개해주는 런던 누가 맛없대입니다.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요즘 런던 인스타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인 슈퍼노바라는 스매시드 버거 집에 다녀왔어요. 이 슈퍼노바 버거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맨날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정말 인스타의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오프닝 시간 전에 와가지고 줄을 서면은 빨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날 조금 빠르게 와가지고 한 11시 반부터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1등으로 왔네요. 호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하시다 오시기도 되게 좋은 곳이에요. 슈프림도 있고 힙한 옷가게들도 있고 만화가게도 있고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확실히 인테리어가 기존의 런던에 있는 다른 버거 레스토랑들과는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점이 첫 번째로는 브랜딩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먹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크게 장소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테이크어웨이 위주로 빨리빨리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도 좀 목적을 두는 곳인 것 같아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때여가지고 그런지 로고에다 눈이 쌓여있는 것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브랜딩이 너무 귀여웠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매장 오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 메뉴는 딱 두 가지입니다. 클래식 치즈버거랑 하우스버거의 다른 점은 소스인데요. 클래식 버거에는 케첩과 머스타드가 들어가고 하우스 치즈버거에는 하우스 소스가 들어갑니다. 저는 직접 만든 소스를 있냐 없냐 로 제가 좋아하는 버거집을 나누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우스 치즈버거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컷 프라이즈 그리고 썬데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티셔츠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나요?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 스매시가 완전 짓누르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 짓눌러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버거에 식감이 좀 있으려나 싶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올린 버거집 같은 경우에도 영국 스타일의 버거는 패티 하나가 되게 두꺼워요. 이거는 육즙이라 하기 뭐할 정도로 약간 극강의 마이야를 내가지고 먹는 그런 버거의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거운 철판으로 이 버거를 누르는 걸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주방에서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감자튀김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테이크어웨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넣어주는데 일단 쇼핑백의 브랜딩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첫 손님이고 자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고 갔어요. 왜냐면 이날 되게 추웠거든요. 일단 이 브리오슈 번역을 되게 부드러웠고 번도 살짝 구워서 주더라고요. 이 버거 안에 있는 패티도 먹던 버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매시드 버거를 먹는다 하면 약간 패티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받자마자 먹어서 그런지 치즈도 딱 녹아있는 게 너무 맛있었고 이 하우스 소스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왜 엄청 유명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측을 해보자면은 영국은 이런 스매시드 버거가 아직 많지 않고 브랜딩이 잘 되어서 이게 유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감자튀김도 되게 얇고 튀김도 잘 돼 있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썬데이도 괜찮았어요. 저는 썬데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리뷰를 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너무 핫하다 그래가지고 음식 유튜버로서 여기 안 와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봤는데 저도 이 스매시 버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음식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여행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냐 이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한국에 버거 맛있는 데가 정말 많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줄이 없으면 당연히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나 제가 대신 먹어봤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